마블 작품들의 근황을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마블 근황 뉴스. 오늘은 지난번 마블 근황 소식 2탄에 이어 아쿠아맨 2, 닥터 스트레인지 2, 스파이더맨 3의 짤막한 소식까지 현재까지 공개된 이 작품들의 최신 뉴스들을 알아보고 떠들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5일 코믹북 무비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쿠아맨의 제임스 완 감독은 속편인 아쿠아맨 2에서 공포스러운 이야기와 장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아쿠아맨 1편에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타액으로 고치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해구 괴물인 트렌치가 등장했었고, 이 괴물체가 공포 영화계의 거장인 제임스 완을 만나 아주 그냥 영화 전체에서도 이 신이 웰메이드 신이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었죠. 제임스 완 감독의 아쿠아맨 자체도 흥행에 성공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등장한 괴물 캐릭터 트렌치를 제임스 완 감독이 새롭게 스피노프 작품으로 제작할 것임을 작년 초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마블 팬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특히나 한낱 물고기맨의 영화가 될 수 있었던 아쿠아맨을 아쿠아맨으로 만들어낸 제임스 완 감독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제임스 완 감독은 공포 영화의 색깔을 띠게 될 이번 아쿠아맨 2에 대해서 첫 번째 영화가 제 공포 영화 감성의 느낌을 가져왔던 것처럼 트렌치 장면에 관해서도 다음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큰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아쿠아맨과 같은 영화는 이 수중 세계에서 매우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서 벌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장르에 대한 제 사랑은 이 장면들을 더 자연스럽고 무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라고 밝히기도 했죠. 아니 나 같은 쫄보들은 아쿠아맨 어떻게 보라는 거야. 추가적으로 이번 아쿠아맨 2에서는 1편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블랙 만타가 메인 빌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루머들이 돌았는데, 사실상 큰 임팩트가 없었던 이 족밥 빌런 또한 2편에선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재등장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한편 조니 데카의 법적 공방을 다투며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 앰버 허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 영화에서 하차될지 모른다는 루머가 돌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는 아쿠아맨 공식 트위터 계정이 앰버 허드의 생일을 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결코 앰버워드의 하차가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받았으면 빠져라. 동시에 앰버워드의 하차 청원이 50만 명에 돌파하면서 워너브라더스만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그렇게 댓글을 받으면 빠졌으면 좋겠고. 한편 주인공인 물고기맨 제이스 모모아는 이번 2편에서의 영화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거대한 서사시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죠.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영화에 등장할 것이라고도 자신이 있게 얘기하며 흥분하기도 했고요. 이때라 우라 오빠 우라 오빠 우라 오빠 내 코빠 내 피티 이때라 진짜 이 형은 미워할 수가 없네. 새로운 이야기와 장르를 통해 돌아오게 될 아쿠아맨 2는 오는 2022년 12월 16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3월 북미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2 In the Multiverse of Madness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8월 8일 마블 코믹스의 대표적인 여성 히어로인 아메리카 차베즈가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등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캐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루머가 들려옵니다. 이 아메리카 차베즈라는 캐릭터는 제2대 미스 아메리카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MCU 작품에서 정식으로 등장하지 않은 원작 코믹스 영 어벤져스의 멤버로 공간과 차원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려 방탄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총알에도 끄떡없는 초인 캐릭터이기도 하죠. 공간과 차원 이동 능력을 가진 만큼 영화의 대주제인 멀티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신선한 마블 캐릭터가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2에 새롭게 등장하며 마블 측은 12살에서 15살의 나이에 키스 패닉의 배우를 물색하고 있다는 루머가 등장하는데요. 마블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인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블랙이도우, 헐크, 토르, 호크아이 등 원년 멤버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교체되면서 마블은 내후년에 공개되는 닥터 스트레인지 2를 통해 영 어벤져스의 주축인 아메리카 차베즈를 등장시키고 순차적으로 이 영 어벤져스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신규 작품을 통해 등장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배우야 누가 됐던 훌륭하신 감독님과 각본을 만나서 마블 페이즈 5의 성공적인 서막을 열었으면 좋겠죠. 닥터 스트레인지 2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는 오는 2022년 3월 25일에 개봉합니다.
지난번 커뮤니티를 통해 스파이더맨 3의 새로운 타이틀 루머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스파이더맨 파프로몸대와 같이 이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공식 타이틀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었고 타이틀의 제목은 홈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유출됩니다. 전편들의 타이틀과 같이 홈커밍 그리고 파프롬 홈에 이어 세 번째 작품에서도 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이며 미스테리오의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를 보여주게 될 3편에선 피터가 친절한 이웃이었던 자신의 옛 모습과 주변 친구들 그리고 홈타운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을 앓는다는 뜻의 홈식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지난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도 타이틀이 확정되었을 때 이게 다소 생뚱맞다는 팬들의 시어머니질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 다시 보니 선녀구나 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루머로 등장하게 된 홈식이라는 타이틀 또한 영화의 내용에 따라 찰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스파이더맨 3엔 파프로몸에서 깜짝 출연한 조나 제임스 역에 JK 시몬스 또한 출연한다는 소식이 공개되었고 피터 파커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 또한 그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얼마 전엔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될 불특정 캐릭터를 위해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릭 플래그로 등장한 배우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찾는다는 소식이 공개되었고요. 아직까지 이 역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인 크레이븐 더 헌터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세 번째 영화는 오는 2021년 12월 17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블의 대표적인 신작 아쿠아맨2와 닥터 스트레인지 2 그리고 스파이더맨 3의 주요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녀석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장마가 떠난 더운 날씨에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 전 새로운 마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